오갈피 삽목을 완료를 했고요. 도포제로 절단 부분을 수분 증발 들되게 처리를 해줍니다. 계속 이게 타고 들어가면서 마르니까요. 뭐안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해주면은 훨씬 좋습니다. 네, 구기자 삽목 큰데도 위에 삽수 끝에 이렇게 도포제 처리를 해줍니다. 수분 증산이 안 되게요. 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발근은 아직 안한 거고요. 여기 이제 무성생식이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양분에서 싹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싹이 올라오고 있죠. 3월 중순인데요. 구기자는 아직 싹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저기에 오가피 종류는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삽목한 지가 꽤 됐어요. 시간적으로. 네, 그래서 볕 있는 쪽으로 옮겨 놓을 겁니다. 완전히 그늘 돼가는 데서 옥상으로 옮겨 놨습니다. 삽목 당시에는 그렇게 큰 그늘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녹음이 지니까 아주 그늘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옮겼고요. 이렇게 옮겨도 되는 이유가 요 오갈피는 이쪽이 오갈피요. 오갈피는 지금 정도에는 캐러스 형성이 돼 있고 약간의 그 뿌리들이 나와 있을 거고 요 구기자는 이렇게 뽑아 올려 보면은 안 뽑힙니다. 얘기는 바닥까지 완전히 뿌리가 돌았어요. 워낙 잘 되는 수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나왔을 때는 옮겨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써 새순이 나와서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잘라줍니다. 다른 자잘한과 그 세력을 맞추기 위해서 잘라주면 일단 정화가 잘리니까 정체가 돼서 새순을 받아야지 돼요. 그럴 때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거의 키 높이가 일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녹지 삽목을 하면 됩니다. 잘 됩니다, 녹지 삽목.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겨울에 물꽂이 해구서 붉은 대공들을 버리기도 아까워서 그냥 꼽아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입니까? 이쪽에 여기도 이른 봄에 전지를 하다가 아까워서 꼽아뒀을 뿐이에요. 큰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붉은 가지도 아주 뭐 뿌리가 심하지는 않은데 이제 돌기 시작이네요. 이런 것들은 깨놓았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는 굵은 거건 가는 거건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밝은 초리제를 안 했습니다. 밝은 초리제를 안 해도 잘 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뿌리가 잘렸고요. 자잘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 났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오갈피입니다, 오갈피. 오갈피도, 구기자처럼은 아니어도 하여튼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꼽아만 둬도, 이른 봄에 꼽아만 둬도 잘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물 삽목했던 거
그 짜잘한 거 가는 걸로 했고요. 굵은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꼽아뒀던 겁니다. 자, 이게 굵죠. 이런 식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봄밭에 봄밭에 옮겨 심어도 될 정도로 뿌리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날이나 전전날 심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 이제 이쪽 거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이제 볕에 올라왔으니까 일단 3-4일은 적당한 차광을 해주고요. 적당한 차광을 해주고, 그리고서 또 강한 볕을 이제 쏘여주면 뿌리가 그때는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이쪽에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대략 오가피 큰 것들을 꼽아놨습니다. 이거 작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아직 안 보입니다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요합니다. 이 큰 것들은 작은 것에 비해서 뿌리 발근이 아직 안 됐죠. 예. 잎은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 성장을 하는 거니까 자체 뿌리 난 것들은 다시 심어 놓고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구기자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요. 네, 이렇게 이쪽 거는 좋습니다. 뿌리가 제대로 형성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뿌리 형성이 좋습니다.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오갈피가 아니고 당연히 구기잖아요. 구기자니까 뿌리가 좋고. 자, 오갈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팔방근 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략 영상을 마치고요. 이제 이거 다시 모듬어서 심어놓고 차광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